안녕하세요. 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네. 여러분, 이번 태극기 집회가 몇 차? 네. 101차입니다. 101차. 105차도 아니고 101차입니다. 우리 100차를 승리로 이끌어냈죠, 맞죠? 여러분이 김정은의 2018년 방남을 막아내신 주역이십니다. 맞습니다. 우리 2019년 또 승리해야죠. 네. 우리가 뭉쳐서 한 명 한 명 있는 한 우리에겐 승리뿐입니다. 믿으십니까? 네. 김정은 1월 1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볼 수 없이 김정은의 신년사 따위 들었어야 했습니다. 김정은이 신년사 통해서 전한 것은 바로 이 대남 적화 전략 열심히 하겠다는 말, 바로 한미동맹 와해시켜 적화 통해 이루겠다는 그 성례를 내비쳤을 뿐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 비핵화를 언급했다.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했다. 언론이 떠드는 말은 그야말로 선동이요 왜곡입니다. 저는 제 101차 태극기 집회를 맞이하며 생각했습니다. 우리의 초심, 1차 태극기 집회를 했었던 우리의 첫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강력하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지, 혹시 우리가 아니해진 건 아닌지, 혹시 우리가 편안하게 그저 타성에 젖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고 스스로를 걱정해 봅니다. 대한영장 너무나 사랑스럽고 여러분의 위대한 정당임에도 우리가 승리를 거듭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. 우리 태극기 국민들은 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독립적이고 가장 전국적인 위대한 시민입니다. 시민에게는 권리도 있습니다. 하지만 시민에게는 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시민의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. 대한민국당 수석 대변인으로서 1차 때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한 태극기 애국 동료로서 저는 호소합니다. 많은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당이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말씀하십니다. 맞습니다. 우리 유일한 희망입니다. 또는 최후의 희망입니다. 그런데 그 희망 역할을 하려면 우리 해야 할 일이 많고 우리 도움이 필요합니다. 대한민국당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요구하는 요구가 많은 만큼 여러분, 여러분의 동지로서의 의무를 많이 많이 이행해 주십시오. 네. 도와주십시오. 대한민국의 빛나는 우리 함께 승리해야 합니다. 의무가 뭐냐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박근혜 대통령!
감사합니다.